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시골 교회에 담임하실 때 고난 주간에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더래요. 그래서 마을의 전도 대상자인 분들 모시고 그 영화를 보러 갔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보다 더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전도 대상자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람이 좀처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참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끈질기다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할수 있는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볼 때,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고난 당하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아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는 놀라운 확증이기도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런 믿음 하나 가지고 평생 예수 믿으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더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시련도 오고 유혹도 오고 어떤 때는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때를 만나게도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 79편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이방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수많은 제사장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썼던 시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죽어가는데 누구도 그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시체들은 그냥 길거리에 널브러지고 새들이 와서 먹고 짐승들이 와서 먹고, 이런 끔찍한 상황에 주변에 있는 나라, 모압, 에돔, 암몬이라는 나라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이런 상황에 시편 기자가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The Passion of Christ를 보고, 아,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이런 정도쯤에 느끼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시련이 오고 풍파가 닥치고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밤이 무섭지 않으실 거예요. 혼자 있다고 해서 무섭지 않으실 거예요. 어른이 됐으니까. 어린애들은 그게 무섭습니다. 집에 밤에 혼자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대단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건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울 일이 아닌데도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밤에 집에 혼자 있는 이런 정도는 더 이상 무섭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은 무섭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에 밤이 올때 괜찮겠습니까? 시련이 오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믿었던 사람 다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왔습니다. 인생에 밤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밤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정도쯤만 믿는 믿음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많습니다. 시편 79편 기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불타버리고 무너질 수 있나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옛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냥 있지요. 그러나 그들을 파멸시켰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들을 조롱했던 암몬이나 에돔, 모압들은 우리 지금 역사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끔찍한 재앙 중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부딪혀 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속에는 아, 이분이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또 드러납니다. 그는 그 기도 속에 원망과 두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10절에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 두시겠습니까? 12절에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일곱 배로 갚아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압니다. 그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속히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편 기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긴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니냐. 저 아수르나 바벨론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저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는 저 이방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저들을 속히 하나님 좀 치십시오.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일곱 배나 저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호소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뭐 잘못하시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이 실수 아니세요? 하나님에게 훈계하고 하나님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단히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렇게 모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지금 답답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끔찍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시는 하나님처럼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이것이 시편 79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한계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절대로 감사하거나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때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감사와 찬양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 그러다 그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때,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자기들을 치고 멸망시켰던 아수르나 저 바벨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멸절될 때,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족속들이 일곱 배나 하나님이 안 갚음해 주실 때, 그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절대로 시련과 환난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회복시키실 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셨는지 그 시작도 정확히 아직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내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볼 수 있다면 시편 기자는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의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되어지는 그 순간만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을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는 너무 섭섭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너무 억울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울고 불고 할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되어진 모든 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눈앞에 되어지는 그 순간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잔인하시지 않나? 순간만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과 성숙한 어른의 믿음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뭘 보느냐 하는 데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일, 변화가 많은 환경과 형편과 여건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믿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손을 들어 찬양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은 진짜 나와 같이 계신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또 이렇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되어지는 형편과 여건만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진짜 어른의 믿음을 가지려면 변함이 없는 말씀을 붙잡고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되어지는 형편을 해석이 달라집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국제선교회라고 아주 참 귀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 국제 총재를 지냈던 노먼 크롭 선교사님, 그분이 초창기 새내기 선교사 때 처음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에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이 선교사님의 사역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 런던에 있는 본부에서 그에게 조그만 소책자가 하나 배달되어져 왔습니다. 펜 루이스가 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소책자입니다. 이 노먼 그룹 선교사님이 그 소책자를 읽었습니다. 그 속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정도는 믿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붙잡고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자기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에 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은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래서 실패했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인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렇지만 한 가지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내가 죽은 게 진짜 맞나? 내가 안 죽었는데 내가 죽은 게 진짜 맞나? 그는 밤새도록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노만 그립 선교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분명하냐? 노만 그립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분명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지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도 죽은 것이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너도 죽은 게 분명한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노만 그립 선교사가 눈이 번쩍 떠 있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 나는 눈이 뜨였다. 나는 그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그분 안에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받았다. 나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이것이 그날 마음에 확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노만 그립 선교사는 카드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무덤을 그렸습니다. 거기에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노만 그립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묻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평생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노만 그립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묻히다. 문제도 오고 시련도 오고 좌절도 오고 낙심도 올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고비를 다 넘어갔습니다. 그가 나중에 왜 국제선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선교단체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른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환경을 보고 믿습니다. 어른의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 종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른의 믿음입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열쇠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가 탔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선장과 선원들과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 그리고 함께 붙들려가는 죄수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제 나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이사 황제 앞에서 너가 말하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하는 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죽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풍파가 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그 시련이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죠.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실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7월이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나이만 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도 자꾸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점점점 크신 분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른의 믿음이 되어 간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점점점 크신 분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알아서 물론 십자가 달리실 때 잠깐 그들이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었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이 된 겁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들이 된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은 점점점 크신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너무 크신 분이셨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세례 받을 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많이 이제 알게도 됐습니다. 집사도 되고 이제는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제는 전도사 때를 지나고 목사도 되고 이제는 선교사도 됐습니다. 아 그런데 예수님은 더 적은 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놀라신 적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예수님 때문에 놀란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래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놀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조차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지 뭐. 돈으로 해결하는 거지 뭐.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거지 뭐.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아, 교회 안에서 예수 믿은 연하는 깊어졌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맡은 책임은 중책을 맡았는데 내 속에 예수님은 점점 너무 적은 분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스캔들을 일으키는 목사도 나오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데 예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부부싸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부부싸움 해결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너무 작은 분이니까. 음란한 동영상 때문에 무너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음란한 동영상의 유혹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너무 작은 분이에요. 음란한 동영상 하나 막아줄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실제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리만 한 거예요.
교리 지식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은 점점점 작아집니다. 처음 기대가 차라리 커요. 세 가족 믿음이 제일 좋아요. 교리적으로 믿고 율법적으로 믿는 성도들의 특징은 교회 생활은 오래 했고 교회 직분은 많아졌는데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믿음은 없어요.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올 때 주님만 의지하게 되지를 못해요. 시편 79편 기자도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징계가 현실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 그의 하나님, 그분은 너무 작은 하나님, 그런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은 너무 초라한 하나님이시다.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그 북한에 억류된 2년 넘는 세월 동안에 그 기록을 책에 썼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그 선교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만약에 그 선교사님처럼 그런 일을 겪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가족들과 교인들 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말할 수 없는 위협을 당합니다. 언제 풀려날지 대책이 없어요. 성경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제가 메일을 받아보는 메일이 많는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의 메일이 옵니다. 목회자들도 또 교인들도 삶이 완전히 무너진 분들의 메일이 옵니다. 목사님 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지금 제 처지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오고 예수를 잘 믿어도 옵니다. 때때로는 정말 혼자인 것 같고 때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때로는 다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은 도무지 역사하지 않으시고 이런 느낌이 드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 깊은 인생의 밤이 올 때를 준비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어린아이를 보면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다치지는 않을까? 넘어지지는 않을까? 배탈이 나지는 않을까? 혹시 또 교통사고는 나지 않을까? 혹시 또 험한 사람들 만나지는 않을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사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혹시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겪을 텐데 아유 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견뎌 나갈까? 저 믿음으로 어떻게 저 유혹을 이길까? 저 믿음으로 어떻게 저 시련을 견딜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어른의 믿음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밤이 무섭지 않다고 인생의 밤도 무섭지 않은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쉽게 말하면 배고파도 좋아, 궁핍해도 좋아. 나는 그때도 살 방법을 다 알고 있어. 이게 바로 어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배가 고파도 좋아, 궁핍해도 좋아 이런 믿음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배가 고파도 좋고 궁핍해도 좋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처지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배고픈 건 못 견뎌요. 궁핍해지는 것은 못 견뎌요. 아직도 어린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배가 고파도 좋고 궁핍해도 좋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비밀이에요. 이것이 어른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그분을 내가 안다.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그분,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능력 주시는 자를 알고 있어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도 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핵심이에요. 어른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배고픈 게 뭐가 문제예요? 궁핍이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도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성일기를 써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의 사는 삶을 여러분에게 눈뜨게 해드리고 싶어서. 한 번은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이 영성일기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것도 하나의 유행은 아닙니까?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유행이 많았습니다. 뭐 이런 성경 공부, 저런 성경 공부, 성령의 은사 운동, 이런 유행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영성일기 쓰는 것도 또 하나의 유행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목회자들 중에, 교인들 중에도 이거 유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유행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데 기도하는 게 유행이에요, 유행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이지 무슨 기도가 유행일 수 있습니까? 어느 때는 기도하고 어느 때는 기도 안 합니까? 성경 읽는 거 유행이에요, 유행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지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믿으면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유행일 수 있습니까? 유행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성일기는 뭐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왜 기록해야 됩니까? 기록하지 않으면 자기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아, 기도를 하는구나 저 사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을 몇 독을 했는가 평가가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걸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드릴 수도 없고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인도해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설교로만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기록하고 살아보니까 매일매일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았구나. 오늘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구나. 다른 사람도 도와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서로 일기를 나누면서 살아보니까 서로 기도해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훈련시켜 드릴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오히려 그때가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예요. 문제는 믿음의 준비예요.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시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한 주간 보냈잖아요. 세월을 이렇게 그냥 계속 보내실 겁니까? 이렇게 한 주간, 또 한 주간, 또 한 주간 그러다가 인생은 끝나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생의 밤이 다가왔어요. 그냥 한 번에 주어진 인생을 시험을 겪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이제는 정말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세요. 어느 장로님이 영성일기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회사가 교회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근무하고
살아보니 저의 태도와 말의 변화가 있음을 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회사에서 직장생활할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답니다. 회사를 교회라고 생각하자. 그랬더니 말도 행동도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회사에 있으나 똑같아요. 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똑같으니까. 일터사역 컨퍼런스에서 어느 장로님이 간증을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나는 은혜 받으러 출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은혜 받으러 오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월요일에 출근할 때 나는 은혜 받으러 출근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똑같으니까, 교회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이제는 직장 생활하는 것이 교회에서보다 더 은혜 받는 시간인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정말 살아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매일 일기로 점검해 가면서, 그러면서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어 점검해 주면서, 그래서 계속 주님 안에 거하며 살기를 힘쓰면서 한번 살아보시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너무나 커 보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세상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고, 시련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고, 어떤 풍파가 오든 인생의 밤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주님,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제는 내가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고 직장이나 가정에 있을 때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내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